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뒤쪽으로 길게 빼줍니다. 권은솜. 헤딩 골! 네, 이번에는 아, 김미연 선수가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수원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0. 네, 이번에도 이제 코너킥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됐기 때문에 네. 아,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아, 낮고 빠른 크로스가 그대로 김미연 선수의 머리에 맞고 들어가면서 아, 수원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얼리 크로스 이후의 헤딩. 자, 전반전 초반부터 수원은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렸습니다만 드디어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미연 선수가 완벽하게 돌려놓으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최예슬 골키퍼도 이 슈팅만큼은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권은솜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김미연이 정확하게 방향을 돌려놓으면서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굉장히 장신의 선수거든요. 네, 정혜지 헤딩, 그리고 오른쪽에서 김진희 크로스 높게 헤딩! 골! 동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네, 손아연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 전반전 막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후반전 신상우 감독의 생각을 확실하게 정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녕의 쏘니, 손아연이 결국에는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렇죠. 김진희 선수의 얼리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네. 아, 손아연 선수도 정확하게 돌려놓으면서 아, 멋진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손아연 선수의 이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그렇죠. 대단하네요. 네. 김진희 선수의 크로스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또 아, 창녕이 공격 후 전반전 마지막에 좀 많은 부분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으면서 네. 아, 일단은 다시 권은솜에게 그리고 오른쪽에서 서현숙이 이어봤습니다. 올리 크로스 올라갔어요. 올리 크로스 높게 떴어요. 헤딩! 여기서 들어가네요. 또 한 번의 역전골. 스코어는 2대1. 그렇죠. 자, 지금은 창녕으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실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또 서현숙 선수의 또 얼리 크로스가 굉장히 애매한 골키퍼가 처리하기 애매한 위치로 떨어지면서 오늘 전반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최예슬 선수가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그런 코스로 얼리 크로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미라 선수의 머리에 맞았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또 문미라 선수의 머리에 맞으면서 네, 골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끝까지 몸을 날렸던 김진희 선수의 헤딩만 드셨나요? 네, 딱 그렇게 먹고 네. 일주일에 한 번 치팅데이가 있었죠. 그 정도로 안 먹으면서 뺐더니 요요가 이번에 잘 뺏었어요. 손아연 박스 안쪽 손아연 슈팅 막아냅니다. 다시 한 번 골! 네. 후반전 출발한 이후에 또 한 번의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는 2대2. 네, 최진아 선수의 득점이 나왔는데 그 전에 마도카 선수의 너무나도 뼈아픈 실책이 나오면서 아, 손아연 선수에게 볼을 뺏긴 이후에 손아연 선수의 슈팅 전환을 선수가 한번 막아냈지만 그 뒤에 나왔던 이제 최진아 선수의 슈팅까지는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손아연 선수가 너무나 잘 뺏어냈고요. 그렇죠. 이 반대편 최진아의 집중력도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마도카 선수의 너무나도 뼈아픈 실수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두 팀은 또 한 번의 균형. 자, 그리고 최진아의 셀레브레이션. 자, 날아간 이후에 네. 뭔가 디발라 선수를 연상케 하는 셀레브레이션을 그렇죠. 보여줬습니다.